오늘 오랜만에 또 지금 다스 191. 아, 요새 다스 191 이걸로 정말 우려먹기 많이 하는데 오늘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금요일 저녁이에요. 오늘 스테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금요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날이에요. 조금 오늘 좀 빨리 저 혼자 좀 빨리 왔고 온 김에, 왜냐면 제가 지금 다스 191 콜트를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이 금토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반납을 할 거라서 한번더 조금 더 집탄 테스트를 좀 해보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좀 남기려고 합니다. 남기려고 이렇게 나왔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한번 찍어봐요. 그래서 이미 스테이지를 만들어 놔서 저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아, 왼쪽 끝에 있는 타겟을 제가 8m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놔놨고, 저기에 이제 한번 써보면서 쏘고 나서 보여드리고, 쏘고 나서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지금 한 5m 정도부터 쏘고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5m 위치로 일단 한번 가볼까요? 저거를 이렇게 잡고. 일단 5m 정도에서 사격을 하고, 카메라 들고 가서 한번 같이 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9발. 9발 사격을 했고, 좀 많이 넣었네.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갔네. 지금, 요렇게. 한 발은 지금 빗나갔고, 요거는 제가 쏠때 실수했어요. 대략? 제 손가락 마디 한 개, 요 정도 거리네요. 5m 정도에는 이 정도 나와줘야지. 이거는 5m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총을 써도 저 정도 집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자. 8m. 8m 집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창이 있나? 8m에서 한번더 쏘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8m가? 아, 좀더 뒤로 가야 되네. 제가 제 걸음으로 한 9걸음 반 정도 조금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발을 넣었네요, 탄창에. 10발 넣고, 요번은 또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네요.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매직. 일단, 요 안에 한발 들어갔어요. 맞는 순간 여기 구멍이 나더라고요, 여기. 구멍이 난걸 봤고, 하나, 둘, 셋, 넷, 5발. 5발은 요 위쪽에 맞았어요. 5발은 이렇게 맞았고, 나머지 5발은 다시 요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적어놨어요. 9월 1일 날. 자, 한번더 탄을 채웠고, 한번더 사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탄이 6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6발. 근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쏘니까 제 손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한 발은 요 안에 들어갔네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사격을 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타켓이 뻥 뚫릴 때까지 과연 제가 이게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지금 배가 고프기 시작해서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배가 고프기 시작해서 점점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계속 싸고 10발 넣으면 안 돼. 10발 넣으니까 첫 발에 가스가 다 나가가지고 뒤에 쏜 것들, 특히 이것들 지금 가스가 없어가지고 뚝 떨어져요. 이게 얘가 가스 불량.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고 나머지 요 안에 들어갔거든요. 7발. 요거는 지금 가스 불량. 첫 한창에 가스가 10발 넣으니까 확실히 이게 뒤로 갈수록 탄이 처집니다. 10발씩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리고 탄창이 두 개 남았네요. 두 개 더 쏘보고 찍고 싶었나? 두 탄창 다 쏘고 가서 테스트 해볼게요. 얘도 10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탄이 처지는 느낌이 팍팍 납니다. 마지막 탄창. 얘도 10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갔네. 지금 이 밑에 쳐지는 것들 하고 여기. 예. 지금 제가 네 탄창 가지고 있는데 테스트 탄창을 네 개를 갖고 있어요. 네 탄창을 풀로 다 채워서 쐈으니까 40발 뭐 한 70발 정도 쏜 것 같아요. 70발 정도 쐈는데 지금 이 정도 에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요게 이제 8m 집탄이고요. 요게 이제 큰 타켓입니다. 이게 큰 타켓이라서 사이즈가 1cm, 2cm, 3cm, 4cm, 5cm, 6cm, 7cm, 8cm, 10cm, 11cm. 뭐 넉넉 잡고 12에서 13cm 정도 이 사이. 이 정도 제가 한 뼘이 다 안 되거든요, 이게. 예. 한 15c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15cm인가? 일단 한 뼘인데 한 이 정도 거리. 근데 한 뼘인데 여기는 없다라고 보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안 나갔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한 발은 가스 불량.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 한 10cm, 요 폭은 한 5cm, 6cm 정도 되겠어요. 지금. 잘 한번 재볼까? 요게 한 5cm. 5에서 6. 요게 한 10cm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10cm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에임은 이제 이 정도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고, 레드가스 기준으로 8발. 탄창당 8발만 딱 넣고 쏜다고 가정하고, 5에서 8m 집탄은 뭐 슈팅매치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집탄입니다.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에임이 좋아질 수 있는 뭐 그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묵직하거든요. 총 자체가 에어소프트건이지만 정말 묵직하고 쏘는 맛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가스를 이 레드 가스를 써야 된다는 거. 예, 이 가스 비싸거든요. 이거 한 통 4만 원 할 거예요. 가스 비싸. 예, 그리고 국내 여건상 이 0.2g 탄을 초과하는 탄을 사용 못 하는데 조금 무거운 탄을 좀 쓰면은 뭐 지탄이 조금 더 모이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이 영상 유튜브에 업로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찍고 있습니다.